예, 이번 시간에는 SVG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SVG는 벡터 이미지를 저장하는 포맷이고요. 이것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그 어떤 특정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식과는 다르게 이 W3C에서 만든 국제 표준화된 예, 그러한 기구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SVG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서도 그 벡터 형식의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다는 대단히 중요한 장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벡터가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벡터와 비트맵이라는 것의 차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검색 엔진의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벡터와 비트맵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그 우리의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비트맵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오른쪽은 벡터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비트맵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깨지는 현상이 있지만 벡터는 이미지가 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확대를 해도요. 그것은 비트맵의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각각의 그 뭐랄까요? 화면을 자세히 확대해보면 이런 식으로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격자 모양의 점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비트맵의 경우에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하면 깨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벡터의 경우에는 마치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처럼 수학적으로 그 형태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대를 했을 때 결국에는 그 그래프를 확대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들어봤을 여러분 사용해 봤을 JPG 또 GIF 또 PNG와 같은 파일 형식의 이미지들이 바로 비트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사용했을 수도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또는 플래시와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바로 벡터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 새로운 벡터 표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웹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벡터 표준인 이 SV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우선 svg_1.html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파일 코드를 준비했고요. 자, 여기에 이제 SVG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삽입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는 더 나은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는 여러 가지 그 명사로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다양한 픽토그램, 네, 이런 아이콘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뭘로 해볼까요? 레고. 자, 여기는 레고 블럭을 다운로드 하는데 다운로드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PNG, SVG. 자, PNG는 비트맵 이미지의 표준 중에 하나고요. SVG는 우리 수업의 주제인 이 벡터 그래픽 표준이죠. 이 두 개를 저는 다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후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저는 우리의 그 예제 디렉토리에 옮겼고요. 여기에다가 sample_bitmap.png 이거 같은 경우는 sample_vector.svg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웹페이지에 삽입할 때는 둘 다 img 태그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sample_bitmap이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비트맵 png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벡터 svg라고 이렇게 하고 img sample vector svg라고 한 후에 요걸 이제 열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것은 비트맵 이미지이고요. PNG 파일이고 밑에 있는 건 SVG고 둘 다 여러분이 웹페이지에 삽입할 때는 IMG 태그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지가 너무 크니까 한번 줄여볼까요? 모든 이미지의 위스 값을 예를 들면 뭐 400픽셀로 줄여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그 여기 있는 이미지를 제가 확대를 해보면 자, 이게 잘 안 보이실 건데 워낙 이미지가 커요, 기본적으로. 나온 프로젝트에서 주는 이미지가. 그런데 여러분 아마 자신의 컴퓨터에서 직접 보시면 여기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이미지가 이렇게 계단처럼 나오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백터 같은 경우는 아무리 크게 확대를 해도 이미지는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백터와 비트맵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SVG 파일을 배경 이미지로 쓰고 싶다면 자, H1 background SVG라고 이렇게 하고요. div 클래스는 SVG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SVG의 width 값은 뭐 원래 100%니까 height 값은 한 400픽셀 정도 줄까요? 그 다음에 background 이미지의 URL로 sample underbar factor SVG를 주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SVG 파일을 background 이미지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SVG를 우리 웹페이지에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걸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만드는 방법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